요즘의 핫 이슈는 수술비 보험이에요. 자, 수술비 보험 가입할 때는 꼭 몇 가지 부분들 체크해서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와 보장면에서 매우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요 부분들은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수수비 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수수비 보험인데요. 요즘에 수수비 보험, 정말 보험사에서는 계속 보장을 축소시키고 있고요. 요놈의 수수비 보험이 아주 골치 덩어리란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험료는 솔직히 별로 안 돼요. 하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적으로 보장담보가 매우 많기 때문에 손해율이 매우 높다는 거죠. 암내심, 사망보험금, 그리고 후유장애가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반대로 간단한 발바닥 티눈서부터 하지 정맥류 아니면 대장 위 용종 제거 혹은 우리가 넘어져가지고 치아가 완전히 파절돼서 치조골이나 수술할 확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50대 60대 1위는 바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수술, 여러가지 수술을 할 확률은 질병 코드가 몇천가지 몇만가지 되거든요. 이러한 수술을 나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부터 23년 1월 달에 많은 수수비 보험이 바뀌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종수수비가 매 회당에서 같은 부위 같은 질병의 매 회당에서 연간 1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보면, 또한 연기 조건이 매우 복잡하게 구성이 되고요. 보험료 또한 비싸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고 계속 담보를 축소시키는 이유는 손해율이 높아서 그러한 이유란 겁니다. 자, 보험회사는 비영리 단체가 아니에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단체다 보니까 본인들이 마진이 없고 손해율이 높다 보면 아무래도 보장을 축소시키고 보험료를 이빠이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보험왕은 수수비 보험, 보험은 뭐 가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목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암내심,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 짜잘한 건 나는 포기해도 돼. 이렇게 가입을 하는 A타입. 반대로 B타입은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생활자금이나 혹시 모를 내가 조기 사망했을 때 그런 사망보험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자잘한 사고서부터 중대사고까지 모두 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수비 보험을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A타입이세요? B타입이세요? 저 보험왕은 B타입입니다. 저 보험왕도 수수비 보험을 잘 가입을 해서 그런지 10년 전부터 발바닥 티눈으로 인해서 많은 보험금을 받았는데요. 이렇듯 역시 수수비 보험이 뭐 여러가지 보장에 대해서 매 회당 사고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을 매우 잘 가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지금 아직 40대 초반인데 암내심 사망은 아직 안 했어요. 하지만 수술 같은 경우는 제가 몇백 건 이상 수술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을 정말 많은 사람에게 추천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안다고. 자, 결론적으로는 이번 달 1월 31일 날 엘사생명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1위부터 7위까지죠. 흔히 다섯 갈지로 다빈도질환 수술을 가장 많이 해서 높은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엘사의 땡땡 골라담는 건강보험, 이 상품이 2월달부터는 보장 내용이 많이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이죠. 목, 금, 토, 일, 월, 화, 일단은 며칠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좋은 시기 때 수수비 보험 가입을 하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수수비 보험은 정말 효자 보험이에요. 납입 여력이 된다고 하면 한 개도 좋겠지만 두세 개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분명히 큰 도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아, 평생에 수술 몇 번이나 한다고, 그리고 실손보험에서 커버가 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설계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 실손보험 본인 부담금이 많이 발생이 되고 특히 비급여 부분은 거의 다 보장이 안 돼요. 그리고 1세대, 2세대, 3세대 가입자분들은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높은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 착한 실손보험으로 많이 전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수수비 보험은 평생에 정말 많이 하고 특히 비관열,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아니면은 저 보호망이 발바닥 티누한 것처럼
전기소작술, 레이저, 냉동치료 등 수술, 시술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을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이 한 주평은요. 수술비 보험도 때가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무조건!